M2 Mac Mini의 Automatic Stable Diffusion을 설치해봤습니다. Stable Diffusion 웹 UI 버전은 애플 실리콘에서도 작동하며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모델 학습의 경우 매우 느리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해 실리콘 맥에서 작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설치에 앞서 먼저 홈브루를 깔아야 합니다. 터미널을 열고 인스톨 홈브루 명령어를 카피해 실행합니다. 패스워드에 암호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설치를 시작합니다. 홈브루 설치를 완료했다면 다음 명령어를 카피해 파이썬, 깃과 같은 필요한 앱들을 깔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암호를 입력 후 엔터를 눌러 진행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클론 명령을 카피해 실행합니다. 디퓨전 설치 파일을 다운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리 모델을 받아보겠습니다. 링크에서 디퓨전 1.5 모델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모델을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의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로 이동합니다. CD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로 폴더를 이동한 후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받습니다. 잠시 후 눈에 익은 웹주소가 뜨면 설치가 끝납니다. 웹브라우저를 열고 웹주소를 카피해 실행합니다. 간단한 프롬프트를 넣고 생성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잘 작동됩니다. 확장 기능이 되는지 깔아보겠습니다. Extensions 탭의 Available에서 Load From을 누릅니다. 검색으로 Batch Face Swap을 찾아 인스톨합니다. 인스톨 탭에서 Apply and Restart UI를 눌러 재시작합니다. 인페인트 업로드에서 얼굴을 바꿀 이미지를 불러온 후 스크립트에서 배치 페이스 스왑을 선택합니다. 세팅즈에서 마스크 올리와 세이브 마스크 투 디스크를 체크합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면 얼굴 부위를 딴 흑백 마스크 모양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흑백 마스크를 마스크 영역으로 드래그합니다. 다시 스크립트를 None으로 체크한 후 인페인트 에리어를 Only Masked로 바꿉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한 후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얼굴 이미지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내장 메모리가 8기가인 M2 맥미니 기본형에서 7.7기가 모델이 정상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딩할 모델을 선택해 체크 포인트를 바꿔줍니다. 모델을 로딩하는 순간 메모리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준비된 프롬프트를 입력 후 생성해 봤습니다. 메모리가 꽉 찬 모습을 보이지만 다운되지 않고 제대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에 이어서 애플 실리콘 맥에서 오토매틱 스테이블 디퓨전을 깔아봤습니다. M2 맥미니 기본형의 스테이블 디퓨전 생성 속도는 엔비디아 RTX 3070에 비해선 느렸지만 AMD 6700XT보다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또한 다소 느리긴 해도 최대 온도가 60도 정도로 팬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M2 맥미니 기본형의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해 테스트해봤습니다.